민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민청학년 관련자 송은학입니다. 저는 유명인사도 아니고 무명인사에 가깝습니다. 또 저에게 발당된 시간은 3분으로서 조역급도 못되고 단역도 못되는 엑스트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유신시대 검찰이 어떠한 짓을 자행했는지 그리고 또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증언해달라는 한 가지 부탁을 제가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른바 친이 쿠데타로 국회가 앞에 탱크가 그리고 언론사와 정당 그리고 학교 앞에도 탱크가 들어와서 모든 활동이 정지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흙수저도 못되고 진흙수저에 불과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리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선포한 10월 유신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1973년 10월 2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에서는 최초로 반유신 반독재 민주투쟁의 거대한 횃불이 솟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적극 동참했고 또 1974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데모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저는 형사들에게 정복과 형사들에게 불법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경찰서에서 다시 두 눈에 보자기로 검은 보자기로 쌓여지고 수갑도 채워지고 포승줄도 묶여진 채 시커멓게 썬팅된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사내 두 명이 제 목을 고개 아래로 숙이게 하고서는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그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 지하 고문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온갖 고문을 당했고 그 당시 그 부끄럽고 수치롭고 그 모든 고통을 저는 기억하기조차 싫었고 또 지금도 희미하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고문에 못 이겨 중앙정보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제가 했던 안 했던 다 인정했고 나중에는 진실인지 허위인지 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줄줄줄 의혹에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민간인인데도 똥별들이 우글거리는 비상 고등 군법회의 비상
보통 군법에 끌려가 징역 15년을 언도받았습니다. 물론 15년을 모두 복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그리고 모든 민주국민들이 죄 없는 대학생을 석방하라는 운동을 전개하여 저는 약 10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것은 풀려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 집행 정지 상태였습니다. 언제든지 징역형을 다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안전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엉터리 법이 전 지구상에서 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 지인들과 만나는 것도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이사를 하겠다 해도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했더니 늘 감시하고 수시로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박정희 시대, 박정희가 피살되고 뭔가 서울의 봄이 왔을 때 1980년 5월 18일 새벽 4시에 저희 집에 보안사와 그리고 정보과 형사들이 저희 신혼집을 덮쳤습니다. 약 6개월 만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자정쯤 그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피신했기 망정이지 저도 그 당시 잡혔다면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같은 공범으로 기소되고 복역했을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적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제가 겪은 바로 그 당시 검찰은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던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진 고문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면 다시 중앙정보부로 보내겠다 이따위 협박을 했습니다. 이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배울 만큼 배웠고 헌법이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양심과 영혼을 팔아 출세에 나섰던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사냥개였습니다. 아마 자신의 권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도 모르는 미친 똥개였습니다. 정치적 독립성은 검찰이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검찰개혁, 경찰개혁, 그리고 법관개혁 등 온갖 사법개혁을 이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도 남은 여생을 모든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힘차게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희생이 오늘날